안녕하세요. 승부팀입니다. 얼마 전 벌어진 이 맥신컵 팁의 32강전에서 나연과 변상일이 만났는데 이 대국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나연이 그 승률 그래프상으로 80% 이상 유리했던 바둑을 그대로 돌을 거두면서 패배를 인정한 것이죠. 자, 그럼 나연 선수의 착각 그리고 또 어떤 바둑이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장면이 나연 선수가 돌을 거둔 장면입니다. 변상일 선수가 흑번이었고 이곳을 끊어가자 나연이 돌을 거두었는데 이 장면에서 블루 스팟을 켜보면 이 자리를 밀어서 백이 84%, 86%죠. 집 차이는 백이 4집 정도 유리한 바둑이죠. 한마디로 나연이 질수 없는 바둑을 던진 건데 도대체 왜 돌을 거두었는지 수순을 조금만 돌려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로 이제 이은 장면이에요. 이은 장면에서 지금까지는 서로 엎치락뒤치락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굉장히 미세한 형세입니다. 여기서 흑은 정수는 여기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안 지키면 이곳을 먹여치는 꽃놀이패가 있습니다. 횟감도 여기 백이 많고요. 이 꽃놀이패가 있기 때문에 흑은 여긴 지키는 게 정수였고 이런 백은 여기 중앙을 막습니다. 그럼 밀고 하나 호구 쳐놓고 반상 최대인 여기 입구자를 둬서 반집 승부였거든요. 하지만 이 변상일은 개가가 잘안 됐고 이제 그 이긴다는 확신이 없었는지 여기를 보류하고 여기를 젖혀서 이제 승부수를 던집니다. 단수쳐서. 만약에 여기 이제 백이 이어서 물러선다면 부분적으로 이곳을 미는 수가 이 사활의 이제 묘수죠. 두 집이 나지가 않기 때문에 팹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결과적으로 자체 백감이 이제 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이흑 승부수가 이제 패를 지면은 손해기 때문에 졌으면 패착이 될 뻔한 그런 수였죠. 자, 팻감을 계속 쓰면서 패가 진행이 됐고 여기를 이렇게 끼워서 팻감을 썼는데 이제 이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수는 계속 자체 팻감을 썼으면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때리고 흑도 계속 팻감을 씁니다. 여기 찌르고 때리고 붙이고 때리고 쌍립 쓰고 때리고 여기까지 외길이고요. 결국에는 이곳을 끊는 팻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바둑 이제 그 최후의 승부처인데 일단 받으면은 때려서 이곳에 이제 팻감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이 이렇게 불청을 하고 다섯 점을 잡혔을 때 여길 또 먹여친 아까 패맛 있었죠. 패를 결행하고 좌측 팻감을 쓰고 때렸다면 이 바둑은 백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굉장히 또 수순도 길고 어려운 장면이죠. 또 마지막 초읽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 팻감을 안 쓰고 여기를 끼웠어요. 그러니까 나연은 이 끼우는 수도 팻감이 된다고 본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상일이 이렇게 불청을 했고 나갔을 때 찌르고 끊은 수를 보면서 이 대만은 다시 또 패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장면에서 바로 백이 돌을 거두었죠. 예. 돌을 거두었는데, 이제 그 나연의 착각을 유추해 본다면, 여기를 단수치고, 단수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패가 된다. 라고 본것 같습니다. 이 석점을 잡으면, 이어서, 이거 옥집이죠. 여기 옥집이 되면서 이 백이, 아, 흑이, 백이 다 죽었습니다. 이거 때리더라도, 석점을 잡아도 이곳에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건 백이 다 죽었죠. 그래서 흑은 여기, 백은 여기 칠 수밖에 없고, 흑은 두 점을 먹고요. 이렇게 패가 되는데, 근데 이 패는 이제 백이 그 끼우는 팻감 쓰기 전 패랑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까는 이렇게 패를 해소하면서 이제 집 빵빵 때렸는데, 지금은 패를 이기더라도 이렇게 이어야 되는, 그러니까 집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계속 패를 진행을 해볼게요. 때리고 똑같이 자체 백감 쓰고 때리고
이렇게 되면은 굳이 흑이 이 패를 이기지 않고 이렇게 먹기만 해도 바둑은 학승입니다. 이었을 때이 중앙을 흑이 둘 수가 있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이 흑이 패를 결행하기 전에 그냥 잡았을 때는 백이 먼저 이 중앙을 뒀단 말이죠. 근데 이 우변에서 백이 거의 한 수를 굶은 꼴이기 때문에 흑이 여기 먼저 와서는 역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연이 이제 돌을 거둔 것 같은데 큰 오산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 장면에서 요수가 있었습니다. 자, 블루스파처럼 이곳을 밀고요. 막았을 때 여길 먹여치는 수가 있었어요. 이 먹여치는 수를 이두 대국자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묘수냐면 흑이 때리고 단수를 쳤을 때 여기를 흑이 이어서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끊으면 아까는 이곳에 찝어서 옥집 만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충이죠. 그래서 이거는 백이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흑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패를 해야 되는데 때려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상되는 진행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패감을 썼을 때 여기를 다 받아주는 것은 막상 자 패를 계속 진행해 볼게요. 다 받아주는 것은 여기를 끊는 패감이 이젠 또 아까랑 예의가 달라서 받아야 되거든요. 때렸을 때 결국 패감이 없습니다. 이건 좀 어려웠고요. 이제 백이 가장 깔끔하게 이제 이기는 상황은 이 찌르는 패감을 안 받아야 돼요. 이 패감을 안 받고 때렸을 때 여기를 먹고 이 먹여치는 패 계속 여기 남아 있죠? 이 먹여치는 패를 결행을 해서 여기를 찌르고 때리는 진행을 했다면 이 바둑은 백이 이겼을 겁니다. 자, 뭐 조금은 복잡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밀고 먹여치는 수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엄청 어려운 수는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뒀다면 백승이었는데 이 나연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한 판이고요. 아마 이제 집에 이제 돌아가서 인공지능을 좀 돌려보면 또 굉장히 좀 많은 자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상대인이 변상인 입장에서는 용궁 갔다 왔다 이런 한 판이라고 이제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